안녕하세요, 유창희 원장입니다. 연어는 괜찮을지 질문을 주셨는데, 현미밥과 야채 과일을 먹고, 아주 잘하고 계시네요. 현미밥과 야채 과일을 먹고, 연어를 먹고 있는데, 연어가 괜찮은지요? 손목도 저번보단 덜 아프고, 자고 나면 손 뻣뻣한 것도 덜하네요. 이분은, 연어에 들어있는 오메가3 성분이 관절 통증에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. 연어에 들어있는 오메가3 성분이 염증을 줄여주는데 효과가 발휘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분이 현미밥과 야채 과일 위주로 먹으면서 또 연어를 드시니까 확실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죠. 이분이 만약에 뭐 피자, 햄버거, 콜라 같은 거, 과자 같은 거 먹으면서 연어를 먹으면은 판단이 안 되죠. 근데 현미밥, 야채, 과일을 먹으면서 연어까지 추가해서 먹었는데 괜찮은 것 같죠. 덜 아프고 자고 나면 손 뻣뻣한 것도 덜하다. 이분처럼 연어라든지 아니면 광어회를 먹고 나서 다음날 관절 통증이 좀 많이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. 물론 연어나 광어 같은 이런 생선회, 오메가3가 들어있는 생선회를 먹었는데도 아파지신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. 이거는 각 개인의 염증 상황이나 증상 종합적인 부분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기 때문에 각각 본인이 생선에 대한 반응을 잘 판단하셔야 되겠습니다. 유창일 원장이었습니다.